758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종목은 소프트센이고요. 매수가가 942원에 비중은 7%,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소프트센 오늘도 4.7% 하락이 나오면서 69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또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문가님, 소프트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소프트센이 매력도는 또 굉장히 많은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CATL이나 이제 유럽의 노스폴트 등의 이런 배터리 업체들과 현재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 대한 또 협의도 현재 또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. 또 올 초에는 그 중국의 시총 1위인 텐센트와 이 챗 GPT 유사 그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. 그러니까 텐센트의 또 주요 파트너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한번 들어왔었던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AI 관련 이슈와 함께 배터리. 그러니까 최근에 핫한 그런 이제 모멘텀은 다 지금 머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또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 봤을 때 소프트센이 실적이 막 엄청 나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. 재무적인 건전도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이 사실 모멘텀으로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렇지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시장에 수급이 그렇게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지폐주에서 동전주로 넘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투심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동전주까지도 그 투심이 되살아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 섹터인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급이 잘 못 붙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6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종목이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감안하고서 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 관점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목 역시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박스 권으로 이제 크게 그려 나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. 이게 주가가 만약에 반등세가 또 강하게 나온다면은 또 다시 이제 1,000원대, 그러니까 1,000원에서 1,100원대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변동성을 내가 좀 이겨내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동전주가 현재 지금 소외주로 엮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지금 불안정성은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소프트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